바이오 분야 핫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코너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의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요즘 이분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요. 네. 베트남의 뭐 국민 영웅이다. 뭐 어느 분이 다들 아시죠? 네, 네. 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이죠. 그 쌀딩크라 불리는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박항서 감독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박항서 감독이 쌀딩크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베트남의 쌀국수와 히딩크를 결합해서 쌀딩크라고 팬들이 이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이 박 감독이 그 23세 이하 대회에서 이제 베트남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죠. 장난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방금 이제 쌀딩크 말씀하셨는데 박항서 감독 하면 이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아, 거스 히딩크 전 축구대표팀 감독 말씀하시는 거죠. 박항서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당시에 그렇죠. 히딩크 감독 옆에서 수석 코치로 활동하셨잖아요. 이 히딩크 감독이 이제 네덜란드 출신 감독이잖아요. 네. 뭐 네덜란드가 뭐 축구도 잘하고 동계올림픽에 그 스벤 크라마 선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다 잘하는데. 네, 그렇죠. 정말 이 놀랍게도 네덜란드가 세계 2위의 농업 수출국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위라니까 놀라운데요. 그렇다면 1위는 아무래도 미국일까요? 그렇죠. 단연 1위는 미국이죠. 그럼 어떤 네덜란드 농업계에도 I'm still hungry 이렇게 농업 발전을 이끈 히딩크 감독 같은 인물이 있는 건가요? 재미없었죠? 그런 뭐 인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네덜란드 어떤 농업 강국의 비결은 그 스마트 팜에 있거든요. 네덜란드 농가의 한 95% 정도가 이 스마트 팜을 도입을 했어요. 네. 뭐 스마트 팜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IT 기술을 적용을 해서 농작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재배를 하자. 그래서 같은 면적당 생산량을 한 뭐 두 배 이상 끌어올리자.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네. 이 스마트 팜,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팜 때문에 그런 이제 농업 선진국이 됐는데 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라고 FAO라는 그런 기구가 있어요. 이 기구가 전 세계 인구 이렇게 증가 추세를 전망을 했는데 오는 2025년이면은 약 한 81억 명. 그다음에 한 25년이 더 지나서 2050년이 되면 약 97억 명. 거의 뭐 100억에 육박한다는 거죠. 그럼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농업 기술과 어차피 재배지는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미 다 개발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런 지금 농업 기술로는 이걸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식량 보급을. 그래서 그런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이 스마트팜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가 이 스마트팜 기술 강국이라고 하셨는데 국내에서도 일부 농가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실증 연구단을 그래서 직접 취재하고 오셨다면서요? 근데 우리나라도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3대 농산물 수출 품목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3대. 아, 딸기. 딸기. 네, 네. 딸기.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과, 사과? 사과는 아니고요. 파프리카?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이게 한 대략 2조 원을 벌어들여요. 이 농가의 효자 상품인데. 네. 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그 토마토 소스로 한 뭐 스파게티도 있고 피자에도 쓰이고 토마토 케첩도 있고 딸기는 딸기잼이 있고 파프리카는 원래 비싸니까.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취재하고 온 이 실증팜에서는 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그 이제 토마토를 조금 더 잘 재배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토마토 재배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스마트팜과 비닐하우스 재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데 외관상으로 보면은 이게 비닐하우스로 말 그대로 이제 비닐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요 실증 연구단에서는 이제 비닐을 쓰지는 않았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네. 자연광을 이용한다는 것은 같은데 네. 차이점은 여기에 이제 IT 기술을 접목을 했다는 거죠.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식물이 성장하는 데는 이제 물과 영양분이 필수적이잖아요. 네. 이런 영양분과 물을 합해갖고 우리가 보통 영양액, 이걸 줄여서 이제 양액이라고 그러거든요. 농가에서는 이 스마트팜에서는 이 토마토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이 양액의 최적 조건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런 최적 조건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변했을 때, 뭐 온도가 좀 올라가거나 낮아졌을 때 그런 양액의 양을 능동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토마토가 잘 성장하도록 최적의 조건을 찾는다. 이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양액을 능동적으로 공급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농사를 할 때 이제 농부들은 네. 경험적으로 뭐 이 정도 날씨면 한 이 정도 주면 되겠지. 이런 그렇죠.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물을 주고 뭐 영양분을 공급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이제 날이 너무 더우면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네. 식물도 똑같거든요. 온도가 막 올라가고 막 더우면은 네, 목마를 땐 얘가 이제 많이 그걸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신다는 건 영양분을 네. 섭취한다는 의미죠. 네. 그러면 이 스마트팜에서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하냐면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그 식물이 이렇게 있는 흙이 있잖아요. 네. 그걸 담고 있는 배지라고 불러요, 그거를. 네. 그 배지 안에 조그만 이렇게 관을 연결을 해서 거기다 이제 그 영양분하고 물이 혼합된 양액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식물이 이제 그걸 빨아들이겠죠, 당연히. 네. 근데 날이 막 너무 더우면 자기가 목이 마르니까 많이 빨아들이겠네요. 많이 빨아들이면 그 배지에 있는 영양분이 줄어들겠죠. 네. 그럼 무기가 변화가 생기겠죠. 아, 더 그거를 측정을 해서 이제 그에 따라서 공급을 하는 건데요. 네. 뭐 전문가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식물체가 물을 많이 더운 날 물을 많이 필요로 할 때 물을 많이 빨아들이는데 그렇게 많이 빨아들이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배지 안에 있던 물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줄어든 만큼의 물의 양을 다시 공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식물이 원하는 만큼의 물을 재공급해 주는 그런 제어 시스템입니다. 또 이 토마토의 옆에는 온도 센서가 있는데요. 이 식물이 이제 물을 빨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증상작용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증상작용이라는 건 식물이 자기가 머금고 있는 수분을 배출하는 건데 이제 액체에서 이게 기체로 변하면서 네. 기화열을 주위에서 약간씩 뺏어요. 아, 식물의 잎에서요? 네, 잎에서 이제 그 기화가 돼서 나갈 때 주변의 온도를 약간씩 열을 뺏으니까 온도가 좀 미묘하게 떨어져요. 네. 한 6도에서 7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네. 그렇게 온도 센서가 측정한 거하고 이런 배지의 무게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그런 양액의 양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런 플라스틱 하우스 외에도 또 이제 인공 광을 쬐는 그런 식물 공장에 대해서도 취재를 하셨다고요. 지금 이 플라스틱 하우스는 그냥 우리가 자연 상태의 태양광을 이용을 하는 건데 네. 네. 이 식물 공장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태양광을 이용하지 않고 뭐 형광등이나 뭐 LED 이런 인공광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물 공장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밀폐된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외부의 어떤 기후 조건이나 바람 습도 이런 걸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인간이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 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이곳에서 이제 인삼 열매를 재배하고 있어요. 인삼 열매를 하면 조금 낯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삼 뿌리를 먹는데 인삼 열매, 이 열매 속에 있는 특정 성분이 뭐 면역력을 증대시킨다든지 뭐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지금 실증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반 이제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이런 인삼 열매를 따려면은 1년에 한 번밖에 수확을 못 해요. 근데 여기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1년에 두 번 수확할 수 있게끔 어떤 조건을 바꾸는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휴먼 타파 기술이라고 해서 이 진생이 인삼이 그 겨울이 왔다고 느끼게끔 저온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오랫동안 4, 5개월 겨울을 나는 거를 실험실 내에서 실제 겨울이라고 느끼게 하면서 기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삼에서 싹이 나면서 이제 이 열매를 맺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수확을 하게 그렇게 사이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식물 공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차단된 밀폐된 공간 네. 그래서 좀 약간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에도 좀 비용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작물을 재배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한 목적의 작물을 재배하는데 주로 사용이 되고요. 네. 이 조건을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특정 성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삼 열매 속에 들어있는 그런 성분 이런 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재배하는 것보다 네. 더 많이 함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각광받고 있는 거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맞춤형 농산물 재배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스마트팜 많이 확산이 될까요? 현재 우리나라 농가에서는 약 한 20% 정도가 이 스마트팜을 뭐 도입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뭐 약간 좀 복잡한 기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좀 어르신들은 약간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농가에서 만약에 내가 스마트팜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정부의
신청을 하면은 지금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좀 보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스마트 팜을 늘리는 거고 그런 지원책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농업 인구가 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250만 명으로 많이 줄어서 좀 그 여건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팜이 많이 보급이 돼서 또 청년 인력도 또 보급이 되고 또 양질의 농산물이 또 재배가 돼서 농가 소득 증대에 좀 도움이 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